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판매 영상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열렬했어요.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벤트 당첨자를 추첨해서 이벤트 상품까지 해서 모두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요.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영상, 판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뚜껑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로 구성을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또 그때 그 많은 호응을 해주셨던 저렴한 아이들 세트 구성을 해서 또 판매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그런 그 판매가 있는지 모르고 참여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할 테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역시 금요일에 구매를 하신 분들만을 위한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좀 우아하고 그 기품 있는 아이들로 나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30번까지 그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31번부터 시작합니다. 저 여기 새 아이가 31번입니다. 지금 약간의 크기가 다르긴 해요.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아이들이 있는데 제 눈에는 파란색과 녹색과 연두빛이 이뻐서 샘플로 요새 아이만 품어왔습니다. 31번인데요. 7 곱하기 14만원입니다. 연두색, 녹색, 파란색을 한꺼번에 갖고 싶으신 분은 3만원에 사가실 수 있어요. 이런 사이즈, 이런 형태의 아이가 갖고 싶다고 하시면 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구해드릴 수 있는데요. 딱 이런 모습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 중에 제가 골라 선별해 갖고 온 아이거든요. 자, 31번 만원입니다. 32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세트로 판매가 될 건데요. 큰아이는 8에 18cm, 높이가 18cm 롱분이에요. 작은아이는 8에 15cm, 15cm도 아주 큽니다. 요런 아이들은 여기에다가 그 흘러내리는 수영 있잖아요. 아메치스나 백봉국이나 원종 뿌리띠 같은 아이들을 심어주면은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를 품어올 때 제가 사용하려고 가져왔어요. 여기는 백봉국을 심어주고 이쪽에는 원종 뿌리띠를 심어서 이렇게 나란히 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자주 갈 기회가 있으니까 또 보이면은 품어오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께 먼저 양보합니다. 세트 두 아이가 9,000원인데요. 이 아이도 색깔이 틀린 아이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빛깔의 아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냉큼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을 원하신다면 더 구해드릴 수는 있어도 이 색깔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마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장담이 좀 어렵죠. 자, 9,000원입니다. 2번, 32번입니다. 9,000원. 두 아이가 9,000원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고 세트로 판매합니다. 다른 빛깔을 원하신다, 상관없다 하신 분은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소개해 드릴게요. 33번, 9cm, 입구가 9cm, 크기가 10cm인데요.
자, 이렇게 펄이 들어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조용한 아이들만 가져왔더니, 반짱이도 가져오세요 하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아이는 노란색이고요. 이 아이는 하얀색입니다. 빨간 그 보호석이 박혀 있고요. 이 아이는 노란빛과 어울리게 녹색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화려하죠. 자, 바탕은 진한 검정빛이어서 이그 환한 채도가 환한 이런 아이들을 더 돋보이고 있는 그런 설정이고요. 입구가 민자가 아니고 갈색과 진한 밤색의 어우러짐이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9에서 10cm 딱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이즈죠. 빨간 포트와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자, 크기가 빨간 포트하고 똑같죠. 빨간 포트에 신겨진 아이, 새 아이 정도는 너끈히 소화할 수 있는 아이고요. 키는 빨간 포트보다 좀 큽니다. 13,000원입니다. 하나에 13,000원이고요. 이두 아이를 품고 싶으시면 26,000원입니다. 이 아이 역시 여기 빛깔이 다양해요. 근데 저의 눈에는 흰색과 노란색이 가장 얌전하게 보여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품고 싶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34번 소개해 드릴게요. 8 곱하기 11cm고요. 16,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16,000원이에요. 너무 이쁘죠? 지난번에 제가 30분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완판이 됐었죠? 자, 이렇게 새 아이, 한 아이, 꽃이 있고요. 여기 입구가 8cm로 아주 딱 적당한 크기입니다. 높이는 11cm예요. 풀분을 갖다 대면 이 정도로 조금 더 큽니다. 유아이가 16,000원이고요. 이쪽에 동그스름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11cm 곱하기 13cm인데요. 키가 13cm고 입구가 11cm로 사각형보다 좀 넓죠. 자, 이 아이도 이렇게 세개 하나 같이 마치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아이들은 낱개로 판매하는 이유가 얘는 붉은 빛이고 얘는 주황빛이에요. 제가 세트로 판매하고 싶었는데 약간 빛깔이 달라서 얘네들은 낱개로 16,000원, 2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포트가 쑥 들어가고 자, 빨간 포트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이 아이는 좀 여유 있게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쁩니다. 제가 이 아이들 역시 바탕이 노란색, 연두색, 분홍색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는 이 아이보리색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보리색만 가져왔어요. 이렇게 세트를 구성해봤습니다. 자, 이 빨간색 3개와 이 동그라미와 사각을 같이 합해서 36,000원입니다. 2만 원, 16,000원에서 36,000원이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얘네들은 딱 느낌이 똑같죠? 꽃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얀 그 꽃봉오리도 굉장히 마치 겨울에 핀 매화, 눈 덮인 매화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아이는 37번 세트로 판매합니다. 36,000원입니다. 작은 아이는 34번, 35번, 요 세트는 36번, 요 매화 세트는 37번입니다. 역시 큐빗이 있는 아이를 가져와 달라고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큐빗이 있는 아이를 가져왔어요. 예, 이렇게 큐빗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화분이 좀 유명한 화분이죠. 산토방이라는 아주 유명한 화분이에요. 금액이 좀 나가서 제가 지난번에 가져오질 않았었는데요. 이런 것도 가져오고 품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원만하고요. 여기 입구도 단순합니다. 이거는 10cm, 키는 7.5cm고요. 이 아이는 38번입니다. 같은 그 느낌과 같은 산토방에서 나왔는데요. 이 아이도 금액은 똑같아요. 근데 모양이 입구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오므라진 심플한 꽃과 아름다운 그 화려한 꽃이 있어요. 이 아이는 39번. 자, 모양이 좀 달라요. 얘는 입구가 단순하고, 이 아이는 입구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아이는 동그랗고, 이 아이는 좀 평범한 평면이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아이는 39번입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2만 원입니다. 너무 이쁘죠? 사실 이 아이가 진한 갈색도 있고 남청색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다양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 중에서 이 아이보리 아이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눈에는 이 아이보리가 제일 예뻐 보여서 일단 이한 아이만 제가 가져왔어요. 8.9 곱하기 9.5. 8.9는 내경이고요. 내경이고 9.5는 외경입니다. 자. 풀분하고 똑같은 크기예요. 풀분이 쏙 들어가는 크기니까 풀분보다 키가 좀큰 거죠. 자, 밑에 부분이 더 넓고 위에 부분이 약간 이렇게 오므라지는 화병 같은 꼬리병이 아주 그 완만하게 이루어진 그런 형태고요. 자, 위에도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25,000원입니다. 제가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아이보리 색을 또 가져올 수 있을지는 장담을 못해요. 근데 파란색, 짙은 녹색 그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구해다 드릴게요. 25,000원입니다. 40번입니다. 11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8 곱하기 8. 8 곱하기 8이라는 아주 흔한 그런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는 풀분하고 거의 키도 똑같고 거의 비슷하고요.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꽃 색깔도 다 다양하고 바탕부터 다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아이만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하나에 12,000원이고요. 두 개의 세트로 구매하시면 23,000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2,000원, 세트는 23,000원. 41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롱분인데요. 내경은 6cm, 외경은 7cm고요. 키가 19cm입니다. 굉장히 커요. 19cm가 얼마나 큰지 풀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풀분 여기 꽃까지. 자, 꽃에서부터 코까지. 그리고 위에 1, 2cm가 더 남습니다. 풀분 두 배가 넘는 거예요. 이 아이는 22,000원인데요. 이 아이도 거의 다 완판이 되고, 딱두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마에 들어가서 가마가 구워져야만이 이 아이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42번은 22,000원, 43번 역시 22,000원인데요. 노란 꽃이 피어있는 아이는 42번, 그리고 버섯 같죠? 아니면 민들레인가요? 43번입니다. 42번, 43번. 딱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22,000원이에요. 봉분으로 초벌 구입만 한 거라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 그리고 요 아이 모두 다 초벌 구입만 한 아이들이에요. 초벌 구입을 하면 유약 성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육이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캔디분입니다. 캔디분 너무 설명 안 해도 너무 잘하실 거예요. 8cm, 외경은 8cm, 외경은 10cm, 키는 10cm입니다. 풀분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크기예요. 자,
이런 사이즈. 16,000원입니다. 캔디 그림은 뭐 항상 제각기죠. 여러분의 추억을 생각나게 해주는 캔디 화분입니다. 43번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45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5번은 여기 이렇게 큰 아이가 있어요. 엄청 큽니다. 여기 큰 화분, 10cm 화분이 쏙 들어갈 만큼 크고요. 여기 12cm 화분이 꽉 찹니다. 이 화분이 14cm가 되는 것, 입구가 14cm가 되고요. 키가 16cm에 달하는 엄청 큰 아이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골 풍경이 그려져 있는 화분인데요. 엄청 큰 화분입니다. 사이즈가 16cm, 키가 16cm가 되고요. 입구가 14cm에 나는 큰 아이예요. 지금 제가 창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실은 창이 이보다 좀 더 크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화분이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막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화분. 그냥 화분에 그 더 비해서 창이 너무 빈약하지만 이렇게 창을 심어놓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 대품을 심어놓으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2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많이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이미 거의 다 팔려서 재고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자, 이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느낌은 비슷합니다. 자, 모양도 살짝 달라요. 이 아이가 더 둥그스름하고 먼저 보여드린 아이가 약간 슬립합니다. 이 아이는 황제니 오페라가 심겨져 있는데요. 지금 황제니 오페라가 이보다 큰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를 올려놓으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그 아이 화분이 들어가질 않아서 조그마한 황제니 오페라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명품 창을 심어놓으면 아주 딱 제격일 것 같은, 사이즈나 입구의 크기를 보면은 라울을 심어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울은 이렇게 크고 입구가 넓은 화분에다 심어줘야 분갈이를 안 하고도 기를 수 있다고 그러죠. 분갈이할 때 목대가 부러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화분을 선택해서 심어주는데요. 화분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화분이 화려하기 때문에 나홀처럼 화려한 아이도 좋지만 창들, 대품 창을 심어주면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45번과 46번 딱 두 아이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가마에서 또 이 아이가 나오면은 그때 더 갖고 오기로 하고요. 지금은 두 아이밖에 어체부가 남아있잖아요. 25,000원입니다. 가격이 저렴하죠. 45번 이 아이고요. 46번은 이 아이입니다. 자, 대품 창과 라울을 심기에 딱 좋은 큰 화분. 그에 비해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죠. 45번, 46번, 26,000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47번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투우예요. 이 화분은 역시 재벌을 안 하고 초벌만 했기 때문에 물 빠짐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물을 먹고 물이 마르는 걸 이 화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건조한지 습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사각형이고요. 사각형 47번입니다. 47번 사이즈가 내경은 10cm, 외경은 11cm고요. 키는 10cm입니다. 사각형 12,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녹색 옷을 입은 아이는 원이에요. 사각형과 원이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옷 색깔도 좀 다릅니다. 동작도 살짝 달라요. 수제화기 때문에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 달라질 수밖에 없죠. 원은 내경은 9cm, 외경은 10cm, 높이는 역시 10cm입니다. 함께 품목하셨으면 24,000원이고요. 하나씩 품으시면 12,000원입니다. 그래서 파란 옷 입은 사각형은
47번, 원은 48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넣었을 때 쑥 들어가죠. 자, 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굵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마치 황토로 만들어진 느낌이 드는 토합은 12,000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갈이했던 아이죠. 소속노 심어주면서 바이애솔도 심고 얘가 선버스트인가요? 선버스트도 심어주고 이렇게 야 이름이 뭐였죠? 바위돌도 심어주고 해서 마치 석구장을 만들 듯한 그런 아이인데 그만큼 입구가 컸다는 거죠. 자, 양의 놈의 모습이 있고요. 여기 똑같은 크기의 부엉이와 빨간 닭버스리 있는 닭까지 있습니다. 동물농장 A인데요. 8,000원입니다. 동류는 약 닭과 양, 부엉이, 코끼리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주문을 하시면은 어떤 대도로 이 동물도 맞춰서 줄이겠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동물농장 A예요. 8,000원입니다. 부엉이, 닭, 그리고 양 있고요. 지난번엔 코끼리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동물농장 A 8,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풀분을 넣어보면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합식을 해서 심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이즈고, 이 역시 재벌을 굽지 않았, 재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분, 그 통기성이 아주 좋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지금 나와 있는 그 판매되고 있는 아이 외에는 다시 만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너무 저렴하게 가격이 매겨져서 이득이 나지 않는다고 공방에서 출시를 멈추었다고 그럽니다. 49번 동물농장 A 8,000원입니다. 50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번. 자, 제가 이 두 아이를 세트라고 이렇게 나란히 놨어요. 노란 꽃이 피는 마을입니다. 이 아이는 사각형인데요. 6cm, 그리고 외경이 7.5cm고 높이가 8cm가 돼요. 자, 8cm면은 이렇게 풀분하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 아이는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원도 역시 7,000원인데요. 8.5 내경은 8.5cm, 외경 9.5cm, 높이가 조금 커요. 9cm입니다. 이 아이도 7,000원인데요. 역시 초벌만 구운 아이죠.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공방에서 다시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완판을 했나봐요. 제가 서인세금과 필리라스를 심어줬는데요. 이 아이보다 살짝 크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자, 처음에 가마에서 구워 나와서 모든 아이들이 완판돼서 두 번째 구웠는데 약간 살짝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키는 살짝 낮고 이 입구가 좀 크게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입구가 좀 좁았다는 그런 평이 있었나요? 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아주 다양한 모양인데 제가 좀 이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을 골라왔습니다. 노란빛, 그리고 마을, 주황빛, 그리고 붉은 화분, 역시 노란 꽃, 그리고 연두색이 있는 꽃, 리본, 또 주황색이 있는 꽃, 노란색이 있는 화분 등등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주문하신 분은 여기 그림을 지정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그 뒤에 주문하시는 분은 그림을 좀 맞춰드리기가 좀 어렵겠죠. 자, 장 사각화분은 50번 7,000원이고요. 원화분은 51번 7,000원입니다. 자, 토분이에요. 너무 이뻐요. 사이즈도 너무 이쁘고 크기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원은 자, 풀분하고 크기가 거의 똑같죠. 자, 동물농장 B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2번 10.10cm, 내경은 10cm, 외경은 12cm고요. 높이는 10cm입니다.
제가 동물농장 소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어 봤어요. 자그마한 소품의 집과 항아리에 붉은 바이솔도 심어 놓고요. 이 아이가 뭐죠? 바이솔인데 굉장히 예쁜 바이솔이고요. 이 아이 역시 바이솔입니다. 만들고 싶은 꿈의 동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소 등이 있고요. 이 동물농장 B는 좀 커, 사이즈가 좀더 커서 11,000원입니다. 고양이도 있고요. 강아지도 있고요. 소도 있습니다. 동물농장 B 11,000원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입구가 아주 널널한 사이즈예요. 입구가 12cm 정도 되니까 큰 거죠. 이렇게 풀분을 넣었을 때 이렇게 자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큰 아이예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3번 아주 유명하죠. 이가하본입니다. 이가하본 53번 큰다, 큰아이. 대자는 10,000원이고요. 숫자는 7,000원입니다. 대자는 사이즈가 내경이 9cm, 외경이 10.5cm, 높이가 11cm고요. 작은 아이는 9.5cm, 10cm, 1cm씩 작은 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는 같고요. 키만 작습니다. 키가 9cm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꽃둥이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색깔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 제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되는 아이들만 샘플로 품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나 봐요. 그 녹색하고 빨간색을 많이 품어왔네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사용하려고 보니까 그러네요. 자, 55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5번. 자, 요렇게 생긴 화분 아주 편리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밑에는 잘록하고 위에는 사각형으로 변하는 거죠. 원이었다가 사각형으로 변하는 이런 스타일. 그리고 테두리도 아주 고급스럽게 물감이 그려져 있고요. 아주 한복에 그려지는 듯한 이쁜 꽃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8,000원입니다. 사이즈는 내경이 10cm, 외경이 11cm, 크기는 9cm인데요. 아주 사이즈가 적당하고 좋습니다. 한번 풀분을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풀분보다 살짝 크죠? 키도 풀분하고 살짝 큰, 합식하기도 좋고, 아이들을 심어주기에도 아주 적당한, 과히 크지 않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56번이에요. 56번은 11,000원인데요. 키는 크지 않은데 입구가 좀 큽니다. 내경이 10cm, 외경이 12cm인데요.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나는 거는 이쪽에 보호 외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11,000원입니다. 지금은 보라색과 숙색 화려한 꽃무늬 두 아이만 있는데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낼수 있는 꽃무늬를 표현할 수 있는 바탕색을 다 사용했고요. 이 아이는 창을 심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창에 적당합니다. 자, 보면은 풀분보다 키가 작아요. 입구는 넓어서 이렇게 여유가 많습니다. 창은 이렇게 손톱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보호막이 좀 있어야 아이들을 보호해 줄수 있죠. 너무 높지도 않고 입구는 크고 그래서 이런 사이즈가 창에 딱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죠.
드릴게요. 이 아이는 6,000원입니다. 제가 왜 가져와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만 가져왔을까요? 제가 중국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게 빨간색만 가져왔네요. 지금 사이즈가 살짝 달라요. 예, 8, 9cm 정도 입구고요. 키는 똑같습니다. 10cm 정도 되고요. 역시 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 바탕색에 다양한 꽃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아, 이 아이는 10cm, 11cm 정도 돼요. 넣었을 때 이렇게 크기가 많이 남는 거죠. 키는 풀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아, 예.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왜 이렇게 녹색과 빨간색을 뽑아왔을까요? 파란색, 노란색, 뭐 다양한 바탕색에 요런 꽃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58번, 8,000원입니다. 7.5cm, 9cm 정도 되는데요. 자, 이 아이 역시 꽃 모양과 빛깔이 아주 다양하죠. 이렇게 프릴이 있는 아이야 심플한 아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릴이 있는 아이는 B, 프릴이 없는 아이는 심플한 아이는 A이고요. 만 원입니다. 꽃이 없고 아주 담백한 아이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해요. 튀김김밥이라고 하죠. 이렇게 돌 같은 느낌이 나도록 자연스러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법을 사용한 화분인데요. 자, 10cm, 10cm입니다. 풀분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여유가 많이 남는. 여기도 역시 풀분이 들어갔어요. 여유가 많이 남고요. 여기 키도 살짝 큽니다. 심플하면서 우아한 화분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화분 좋아하시죠? 만 원입니다. 오늘 이런 애에게 약간의 몸값 있는 아이들을 소개해드렸어요.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시면 문자로 주문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